안녕하세요. 오늘은 샤프로 토끼 한 마리를 그려볼 거예요. 연필로 그리시려면 뾰족하게 깎아서 준비해 주세요. 음영을 꼼꼼히 주어 실감나게 그리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니 참고해 주세요. 먼저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샤프를 가볍게 잡고 힘을 풀어 연한 선이 나오도록 해요. 원을 그린 후 반을 나눠서 가로로 직선을 그려줍니다. 원의 반이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둥글게 몸통을 잡아주고요. 가운데에 세로 선을 길게 그어줍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귀를 그려주는데요. 이 공간의 길이가 같아야 균형이 맞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귀의 모양은 위쪽 끝이 뾰족해요. 귀에서 일직선으로 내려 선을 그어줍니다. 눈의 시작점이에요. 동그랗게 그려 대략적인 눈의 위치를 잡아줘요. 중심선에 맞추어 코와 입의 위치도 연하게 그립니다. 눈의 끝지점을 이어 직선을 그린 후 다리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다리 역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줘요. 토끼를 실제처럼 짧은 털로 묘사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형태가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선을 살짝 지워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짧게 끊어 털을 그려줄 건데요. 선을 그을 때 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주지 않고 마지막에 샤프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럼 선의 끝이 뾰족해지죠? 이 선을 반복하며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힘 변화를 통해 연한 선부터 진한 선까지 단계별로 그릴 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토끼의 귀 안쪽 부분도 표시해주고요. 귀 안쪽 어두움을 채울 때는 샤프를 위아래로 쓱싹쓱싹 선을 가볍게 그어줍니다. 얼굴을 그릴 때 바깥 털의 방향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얼굴에 있는 코를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뻗칩니다. 눈은 빛이 반사된 동그란 하이라이트를 빼놓고 위쪽을 어둡게 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톤을 밝게 풀어줍니다. 진하게 하기 위해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샤프심이나 연필이 부러지니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눈도 똑같이 그려요. 코와 입의 윤곽도 잡아줘요. 몸의 털들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발가락도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짧은 털로 외곽선을 그리면 직선으로 그렸을 때보다 훨씬 동물이 실감나죠? 이제 안쪽도 묘사해 볼게요. 손에 힘을 빼서 연하고 가는 선으로 그려줍니다. 실제로 토끼는 전체적으로 털이 온 몸을 덮고 있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선을 조금만 써서 흰 토끼를 그려볼 거라 빈틈없이 털을 다 덮지 않아요.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은 마지막까지 하얗게 냅둡니다.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만 살짝씩 음영을 넣어주고요. 선을 계속해서 긋다 보면 샤프심이 한쪽이 닳아요. 샤프를 살짝 돌려서 뾰족한 심 방향으로 바꿔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계속 가는 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연필, 색연필을 사용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몸의 어두움은 얼굴 아랫부분과 다리 쪽 위주로 잡아줍니다. 선에 힘을 일정하게 주지 않고 끝에 힘을 빼서 가늘게 끊어줍니다. 그림자는 어둡게 표시해줍니다. 어두운 색의 토끼가 아니라 흰 토끼이기 때문에 밝음의 면적이 넓어요. 얼굴의 아래, 귀의 안쪽, 그림자 등 어둠을 위주로 계속 만져주며 진하게 해줍니다. 밝은 부분의 털을 그릴 때는 보일 듯 말 듯 아주 연하게 그려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얼굴의 털은 코를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뻗쳤다면 몸의 털들은 모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눈썹과 수염도 안쪽에서 바깥을 향하도록 뾰족하게 그려줍니다. 한 가닥씩 긴 선을 한 번에 그려야 해요. 너무 진하다면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고요. 보일 듯 말 듯 연한 선을 추가할수록 복슬복슬한 느낌이 살아나요.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되 색연필로 그린 토끼예요.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하죠. 오늘은 토끼를 실감나게 묘사하는 쉬운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털이 있는 동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연습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제 동물을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시고 자세히 관찰하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털을 묘사해보시면 훨씬 실감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